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워드 오브 배틀 미 해병대 뉴조지아 시나리오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저게 여기 이식단자 전투기였나? 아무튼 이 나를 되죠. 어차피 물러나야 됩니다. 네, 요 밑으로 또 나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 가야 되고, 이놈을 어떻게 견제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데. 저 위에서 버티고 있기에는 좀 쭉 빠져버리는 게 낫겠다. 빠져버리고, 그나마 좀 상대가 좋은 놈들이 공격하러 가는 거죠. 뭐? 할 필요 있겠나? 전체적으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을 좀 좋게 해봅시다. 뭐? 여기는 계속. 어. 이걸 좀 지원하는 데로 가볼까요? 가고. 피로 플란테이션도 점령을 해서 문다필드를 하면 어차피 해결될 거고, 6개 아니면 다 돼가죠. 그리고 이제 40턴 다 돼가는 겁니다. 1턴 내로 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면은 이리로 가야 되네. 보충 실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전투기도 이제 이걸 대신해서
떠나갑시다. 전투기도 떠나가서 마지막 작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친구들은 이제 내가 사용만으로 없애버리네요. 무섭습니다. 그래요. 자, 얘는 다시 할 거 다 했어요. 집이 털고 있으면 얘들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쟤는 할 거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저런 녀석도 있었나? 다시 올라가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내로깅을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타이밍이 늦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전투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다행히 이쪽으로 여행길이 되는 바람에 아주 큰 문제는 안 생기겠네. 자, 여기는 빨리 공격 진행해 갑시다.
친구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일이 있으면 되고. 오늘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